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철학의 문단 다섯 번째 강의 시간이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는 경과 성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성은 동양 철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성은 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은 성을 지향점으로 하여 형성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과 경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은 분별심을 넘어서 초월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문한 이가 혹은 정신수양을 닦는 이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성의 마음 상태입니다. 성은 순수한 마음 자체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은 허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성의 경지에 이르면 이미 성인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마음의 동요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고 내적인 자유감의 성취로서 그 어떤 판단에도 그리고 그 어떤 행동에도 걸림이 없는 주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자유의 경지인 성에 이르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경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경은 이미 언급한 같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경건함과 조심스러움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중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바로 경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의 자세는 결국 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감으로 연결되고 지나친 용기는 만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인 하늘에 그 결과를 맡기는 행위가 바로 경의 전형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의 자세를 견지한 이는 바위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외부의 작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이 없으면 성도 없고 경이 없는 성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은 경의 결과요. 경은 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이 전략이라면 경은 전술인 것입니다. 성과 경, 이 두 덕목은 우리가 삶을 자유롭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가치이자 사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의 논단 다섯 번째 강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환 교수의 철학 교실을 시청하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 구독자 안 하신 분 구독, 좋아요,